청송 농약 소주 사건이 발생한 지 2주째지만 이렇다 할 증거를 찾지 못하면서 경찰의 수사는 미궁에 빠지고 있습니다. 독극물 미제 사건이 하나 더 추가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10년간 농약 음독 관련 미제 사건만 5건입니다. 14명의 사상자를 낸 2004년 대구 농약 요구르트 사건과 3년 뒤 영천 전통시장 농약 드링크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청송 농약인 메소밀의 출처에 대해서 농약방을 상대로 계속 탐문 수사를 하고 이후 전남에선 비빔밥에 충북에선 콩나물밥에 섞인 농약으로 주민 12명이 죽거나 다쳤고 2년 전 제주 경로당에서는 또 한 번 농약 소주로 70대 노인이 쓰러졌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모두 청송 농약 소주건처럼 열린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본 경우로 범죄자와 피해자 간 물리적 충돌이 없어 단서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흉기라든지 지문이라든지 접촉성 같은 경우 원한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확실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직접 자기가 무기를 들고 사람을 직접 가해 행위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죠. 이번에도 경찰은 마을 내 잔재된 갈등을 샅샅이 뒤지고 있지만 이마저도 지지부진한 데다 주민들도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수사가 어디 벽에 부딪혀야 된다 할까. 이제 뭐 10월 14일째인데 최소한 한 달까지는 바짝 해봐야죠. 우리가 계속 나와서 주민들 입을 내려야죠. 사건 당일에서 멈춰있는 청송 농약 소주 사건. 이대로 영영 묻혀버리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